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다섯째는 판단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의 선과 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건 더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자기 판단하는 기준, 이런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의 선과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적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도 100% 맞는 것일까요? 설령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각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저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율법을 우리가 준행해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 내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정지하면 율법으로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스스로 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판단하고 정지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뭘 보든 판단하고 정지했다면 그 사람 믿음의 반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욱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군거리게 돼요. 아 누구 이렇게 했대 누가 뭐 이랬대 하고 수군거려. 그리고 헤아려요.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죄 있다고 정죄가 따르게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 수군수군하지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잘 대해주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전하고 비방합니다. 뭐 얼마나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인지요. 특히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소문만 듣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악의 뿌리가 있는지를 철저히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